안녕하세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몇 회에 걸쳐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품목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농작물과는 조금 결이 다른 시설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장 내용에 따른 구분은 제가 여러 번 매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그 시설편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손해 중에 과수 4종을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수확량 감소 밭작물, 농업수입 감소에 포도 밭작물,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에 이제 고추하고 원예시설 작물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지금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시설은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시설과 가축손해 중에서 오늘 이제 시설편을 살펴볼 텐데요. 시설이라고 해서 농작물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그 농업용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뭐 그 포도나 대추나 참자레를 재배할 때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이런 비가림 시설, 그리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흔히 그 인삼밭에 검은 그 차양막을 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가림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해가림 시설. 그다음에 이제 버섯을 재배할 때도 보통은 버섯 재배사를 안에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가림, 해가림, 원예 시설, 버섯 재배 시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시설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편에서 다룰 그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려면 축사 안에서 보통 기르죠. 우사, 뭐 돈사, 계사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요. 그 축사도 이 시설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업무방법서에는 이 시설들이 각 품목에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의 비가림 시설은 포도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시설은 지금까지 살펴본 농작물과 결이 조금 달라서 이 시설만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설만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그럼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비가림과 원예 버섯 재배 시설,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 축사 이렇게 크게 네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게 네 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보상하는 손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산식, 자기부담금 이런 그 디테일한 거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 그룹으로 묶어서 그 학습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가림 시설에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 재배용, 대추 재배용, 그리고 참다래 재배용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좀 더 뒤편에 가서 이건 세세하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일단 그 세 가지가 있고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해,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때 화재해는 이제 특약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그 보통 약관으로는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예 시설과 버섯 재배 시설이 있는데요. 이건 또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를 연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비닐하우스에는 이제 단독하우스, 연동하우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단독하우스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하우스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을 단독하우스라고 하고 연동하우스라고 하면 그런 하우스를 여러 개를 붙여서 구조적으로 좀 더 튼튼하도록 이렇게 지은 그런 것이 이제 연동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닐하우스 말고도 그 유리온실 또는 유리 대신에 이제 경질판, 뭐 PC 아크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경량 철구조물 위에 이런 그 피복을 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그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고요. 부대 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농업용 시설물에 부대된 시설을 얘기하는데 그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 가능한 것, 이렇게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관수시설이라든가 물주는 시설 또는 그 냉난방시설들이 이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부대시설이 되겠고요. 다만 뭐 냉장고라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선별기, 과일 같은 거를 수확해서 선별하는 이런 선별기라든지 이런 비품에 가까운 것들은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예 버섯시설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의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역시 화재에는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뭐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특약을 가입했을 때 이제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 그러니까 내 집에 또는 하우스에 불이 나서 그것이 번져서 옆집에 피해를 끼쳤다. 이게 이제 대물 배상이 되겠죠. 대물 배상 책임인데요. 그것까지 보상해 주는 이런 특약이 또 있고요. 또 하나 그 수재 위험 부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재 위험 부보장은 말 그대로 수재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받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자연재해에는 전부 수재도 들어가는데 태풍이나 뭐 집중호우 다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안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특약인데요. 이런 거 이제 어떤 경우에 보통 하냐면 그 상습 침수 구역이나 이런 그 하천 구역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시설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 그러면 나는 수재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받겠습니다. 이 뭐 계속 여기 상습 침수 구역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보험회사에서 걱정이 되신다면 나는 그러면 수재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받을 테니 보험 가입을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수재 위험 부보장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요. 이건 뭐 인삼 재배 시설로서 해가림 시설을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 화재는 특약이 아니고 주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냥 가입하면 화재는 당연히 보장을 해주는 약간 조금씩인가 결이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그 품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사가 있는데요. 가축 사육 건물 및 이제 부속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연재해하고 화재를 그 보장을 해주는데 화재는 이게 이제 약관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경우에 자연재해 화재인데 이때 자연재해라면 풍재, 수재, 설해, 그다음에 지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재해라고 한 뭐 태풍, 강풍, 그 집중호우 등등하고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또 특이하게 벼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화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벼락이 포함되는 벼락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까지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이 자연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그 재해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이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약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나열을 했고 어떤 것을 어떤 것이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하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의 경우에 또 이제 그 설해 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만 축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큽니다. 면적이 넓고 길고 뭐 이렇습니다. 하우스도 이제 보통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눈에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눈 적설량에 따라서 설계를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요. 그 어느 정도 튼튼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차등지급 차등해서 적용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눈에는 약하기 때문에 이 설해 부보장 특약이 돼지와 가금용 축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나는 설에는 뭐 이 눈에 눈 몇십 년에 한 번씩 오는데 괜찮습니다. 또는 나는 튼튼하게 지어서 괜찮으니 그건 좀 빼주세요. 대신에 좀 보험료는 깎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해보호장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가금, 돈사하고 계사에는 이 설해보호장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농업용 시설물의 개요고요. 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또 이 시설물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일단 비가림 시설의 포도 재배용, 대추 재배용은 재조달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재조달가의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재조달가가 포도는 제곱미터당 18,000원, 대추는 제곱미터당 19,000원으로 이미 미리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참달에는 이렇게 설정이 안 돼 있고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이것이 중고, 쉽게 얘기하면 중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고 가격으로 쳐서 보험 가입 금액을 받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예 버섯 재배 시설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재조달가의 90%에서 130%까지 보험을 가입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는 이 재조달가를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대 시설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부대 시설 조항에 가보면 역시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그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새로 설치하는 비용의 중고 가격, 이걸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이 감가상각을 한 가격으로 추정을 해서 가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의 경우에는 재조달가에 곱하기 1- 감가상각률로 계산을 해서 보험 가입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재가액인데 현재가액, 그러니까 present value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신축 가액에서 감가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축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5년이 흘렀으면 5년간 매년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그걸 계산을 해서 현재 가액을 구해서 그것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급보험금 산식도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부 마찬가지죠. 비가림, 원예재배, 버섯재배, 해가림, 축사 모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뭐 뒤에 조금씩 뭐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가림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을 지급보험금으로 하는데 다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보험 금액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건 어느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두지 않는다면 그럼 보험 가입 금액에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어느 보험이든지 뭐 농작물재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명보험이나 인보험이나 손해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예 버섯재배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데 산식은 같은데 보상 비율이라는 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보상 비율은 뭐냐면 보험 증권에 표시된 50%에서 100% 사이 10% 단위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험 가입 시에 보상 비율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저러하게 계산된 보험 지급금, 계산된 보험금의 50%만 받겠습니다. 60%만 받겠습니다. 나는 100%를 받겠습니다. 가입 시에 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 또 이 의구심이 드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상 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험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 비율을 적게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료를 깎아주겠죠. 그래서 이 이제 보상 비율을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비율을 곱하게 돼 있고요. 50%에서 100% 사이. 해가림 시설에는 마찬가지인데 이 밑에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눈 것을 곱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 어떤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할 때 이 보험 가액보다도 적게 가입을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난 손해액을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비례 보상입니다. 자, 이것은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 비례 보상 조항이 과수 4종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이 비례 보상이라는 게 없었는데 실손 이 재해보험에서는 이 비례 보상은 반드시 같이 따라다닙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항상 붙어 다닌다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도 이제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비례 보상하는 산식이 또 축사로 가면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거에 제일 작은 거로 제한하는 거는 이제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지는 않고, 그리고 보험 가액 경제적 가치보다도 더 많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득 금지의 원칙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 이제 비례 보상을 하는데 산식이 또 조금 다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이 80%보다 작은 경우에 그 비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식이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의 80%, 그러니까 분모가 보험 가액의 80%가를 곱해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 보험 조항, 코인슈런스 클로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조항입니다. 과수 사정할 때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이거 축사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동보험조항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비가림 원예 버섯재배 시설의 경우가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림 축사의 경우에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버섯 원예재배 시설 먼저 보면 그 일단 X라고 되어 있고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X라는 건 손해액의 10%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한 손해 본 거를 평가를 했는데 그거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는데, 다만 그 손해가 많이 나면 이게 손해액도 커지겠죠. 손해액이 커지면 자기 부담금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합니다. 100만 원까지만, 아무리 커도 100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세요. 그렇더라도 아무리 손해가 적게 났어도 30만 원은 내세요. 이게 하는 게 이제 30만 원, 미니멈 30만 원, 맥시멈 100만 원. 손해액의 10%로서 미니멈 30만 원, 맥시멈 100만 원. 이게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제 단독 사고가 났다. 이제 비닐하우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비닐하우스가 활대가 이제 있죠. 그 구조물이 있고 하우스 파이프로 구조물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비닐하고 피복제가 이제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어서 이 비닐만 날아갔습니다. 또는 우박이 와서 비닐만 뚫어졌어요. 그런데 구조체는 뭐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가 이제 피복제 단독 사고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복제는 가격이 좀 싸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자. 자기 부담금을 이제 그렇게 그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예시 문제에서도 계속 다룰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해가림 시설에는 그 자기부담금이
비가림 원형의 재배, 버섯 재배 시설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되 맥시멈 100만 원, 미니멈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미니멈 10만 원이 좀 그 비가림 원형의 버섯 재배 시설하고 좀 다른 거가 되겠죠. 1사구당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사의 경우에는 1사구당 그냥 50만 원, 그러니까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면책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사구당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아무리 크게 났든 작게 났든 1사구당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화재 손해 시에는 역시 자기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설이 지금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시설이 지금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7조 6천억으로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벼가 많다고 하는데 3,600억 원, 3조 6천억 원밖에 안 되고요. 거의 이제 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가 아직 손해평가를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에도 가축이 이제 크게 다섯 가지 축종이 있는데 그중에 소만 참여를 하고 있고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손해평가사 시험이 지금 5회까지 실시가 됐고 이제 2020년도에 6회가 실시가 되는데 아직 그 시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그 이 손해평가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농업용 시설 저렇게 큰 시설에 앞으로 손해평가사가 참여할 여지가 많다,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있어서도 가축의 경우에 3회부터 도입이 됐고요. 농업용 시설도 간간이 나오다가 2019년 5회 시험에서 15점짜리가 2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설과 가축을 좀 학습을 좀 꼼꼼히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으시고 앞으로도 손해평가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포도의 비가림 시설인데요. 위에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 같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금 다른 밭에 지금 5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위에 지금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요새 유행하는 그 샤인 머스켓이라는 그 청포도 있죠. 그 청포도를 지금 밑에 1년 올해 막 심어놓은 작년에 심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새싹이 5월 달에 난 걸 보면. 그리고 대단위를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비용도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하는 이유는 포도, 대추, 그 참달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이유는 이 비를 맞으면 병충해가 많이 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충해를 방지를 하고 또 열과가 많이 생기는데요. 열과라고 하면 습기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그 고온이 되면 이게 수분을 배출하면서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합니다. 이 비를 맞으면 습기에, 그러니까 수확기 가까이에서 비를 맞으면 이 열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또 따로 줘야 됩니다. 비가림 시설하니까 빗물이 이쪽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과수 재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분 스트레스, 그러니까 물을 조절을 해서 당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런 그 비가림 시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비가림 시설에 한정해서 보험 가입금액, 그 다음에 지금 보험금, 보험금, 자기 부담금 한정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금액은 포도 대출 경우에 재조달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시설비 포도의 경우에 18,000원, 대출 경우에 19,000원. 이거의 80%, 130% 사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같습니다.
3달에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이 10%인데 30만 원, 미니멈, 맥시멈 10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그랬죠. 다만 화재 손해 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살펴본 거 다시 한번 비가림 시설 살펴본 거고요. 자, 피해를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손해액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은 구조체하고 피복제 재조달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해서 수리비를 산출합니다. 즉 비가림 시설 아까 그 보신 거에 그 뼈대 보통은 이제 철제로 만들게 되는데 하우스 파이프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구조체하고 피복제 위에 덮인 비닐 이 피복제 재조달가액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재조달가액이라고 하면 그거 지금 망가졌는데 새로 설치하면 얼마 들 것이냐? 근데 이제 18,000원인 포도의 경우에 18,000원 다 정했다고 그랬죠. 대추의 경우에 19,000원. 이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리비를 산출합니다. 아 이게 다 망가졌으니까 완전히 새로 해야 되겠다. 또는 아 일부만 뭐 수리하면 되겠다. 이 수리비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쭉 연결된 거면 그걸 이제 한동으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뗄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러면 한동만 망가졌으면 이것만 평가를 합니다. 이게 그 손해액을 구하는데 이걸 전체를 하느냐 또는 한동만 하느냐가 달라지겠죠. 전체를 하게 되면 전체분에 이것만 하게 되면 피해율이 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피복제는 피복제의 피해 면적을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피복제는 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는 손상된 골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뭐 다시 사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누는데요. 재사용이 불가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물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잔여물의 가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고철이 되겠죠. 고철로 팔았을 때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을 원래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면 이 잔존물은 보험사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 쉬우실 텐데요. 이게 전체 전손, 소위 말하는 폐차 수준의 전손이 났다 그러면 전손 보험금을 주고 그 차는 가져갑니다. 보험사에서. 그래서 고철이나 뭐 고쳐서 중고로 팔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피해물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손상된 골조가 재사용 가능하면 당연히 보수 면적만 확인해서 재조달 가액을 보수 면적에 대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 비가림 시설의 피해 조사는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일단 앞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피해 구조체 그러니까 뼈대가 얼마나 그 새로 조달을 해야 되는지를 그 계산합니다. 뭐 여러 동 망가졌으면 여러 동 따로따로 해서 그걸 합산을 하겠죠. 이때 피해 구조체라고 하면 석가래라고 하면 이제 이런 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대라고 하면 이렇게 활대가 있으면 이걸 가로질러서 이걸 지지하는데 이런 걸 가로대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부속자재가 있습니다. 이걸 체결하는 뭐 스프링이라든지 조리개 뭐 이런 새들 뭐 이런 그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이런 부자재 그리고 이제 여기 인건비도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복제가 망가졌으면 피복제의 부자재를 재조달하는 금액 이것을 합산을 해서 손해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를 한 경우하고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눕니다. 또 그 수리 또는 복구를 하면
손해액은 재조달가액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 설치를 했으니까 그럼 새로 설치하는 비용 그만큼 돈이 지출됐을 테니까 그거를 다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180일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했다. 그러면 그걸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인정을 안 해주고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해서 그때부터 감가상각 중고 가격으로 해서 이거를 할인한 다음에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시가라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된 금액 또는 시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 또는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감가상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금 지급할 때에는 새로 설치했는지 수리 복구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 했다고 그러면 계속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6개월이 돼도 안 하더라 그러면 그냥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깎아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예시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비닐하우스 내부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단독하우스, 따로 하나 독립된 것을 단독하우스라고 하고요. 지금 이것은 피해를 본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피복제가 다 그 망가졌네요. 이건 이제 연동하우스입니다. 보시면 하우스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서 구조물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동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하우스에도 뭐 1중, 2중에서 하우스 안에 또 이렇게 작은 하우스가 있습니다. 뭐 3중까지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물을 그 흐르게 해서 보온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하우스는 다양합니다. 이 구조물도 지금 이것은 철골 구조를 일부 썼고 하우스 파이프를 가운데 쓰기도 했네요. 이건 유리 온실입니다. 그 대단위로 그 돼 있는 유리 온실인데요. 이 유리판을 쓸 수도 있고 이제 경질 유리판, 뭐 폴리, 뭐 아크릴, 뭐 이런 그 다른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유리판, 유리 온실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버섯과 원예 시설과 버섯 재배용은 같이 다니는데요. 이거 앞에서 본 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은 재조달가의 90%에서 130% 사이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대 시설은 계약적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추정해서 가입을 받아줍니다.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여기에 보상 비율을 곱해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한 것이 원예 버섯 재배용 시설이 특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비가림 시설하고 동일합니다. 30만 원, 100만 원, 손해액의 10%서 미니멈 30만 원, 맥시멈 100만 원. 그다음에 피복제 단독 사고일 경우는 10만 원, 3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요. 자, 요거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 비가림 인삼 해가림하고 가축의 경우에는 이 뒤에 뭐가 하나 붙었었죠. 그러니까 비례 보상하는 식이 붙어 있었죠. 왜 버섯 원예 시설 버섯 재배용 시설과 비가림 시설에서는 이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느냐 하면 이거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조달가액의 90%에서 130% 비가림 시설의 경우에 80%에서 130%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체를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공동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가격을 이 계약자가 사실은 사전에 알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재조달가에게 일정 범위 내를 가입을 하면 일단 전체를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금액이 좀 차이 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일부 보험이 되더라도 비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목은 비례 보상을 하지 않고 해가림 시설은 그 시가로 가입을 하고 축사도 시가로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 현저하게 작으면 이것은 비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조 단가의 90%에 130%인데 유리 온실, 경량 철골조로 된 유리 온실, 버섯재 배사 중에 콘크리트 또는 경량 철골조로 된 것은 5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입니다. 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숫자로서 50%에서 100%인데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기준입니다. 피복제하고 구조체하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피복제의 경우에는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교체가 필요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교체를 하게 된다면 피해 인정은 전체를 해주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부분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된 부분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전체 교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수리한 부분, 피해 발생 부분만 그 피해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구조체의 경우에도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골조 부대시설의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재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교체 비용을 따지면 되고요. 그 교체를 하려고 봤더니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면 재조달 비용을 산정 비용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수하거나 수리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리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의 손해액하고 피복제 손해액에 합이 되겠습니다. 이때 구조체는 파이프나 경량 철골조 이런 것들이 그 손해를 본 거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고요. 부대 시설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합산을 합니다. 자, 이때 그 마찬가지로 손해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한 경우에는 제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6개월 내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조달가액 새로 설치도 안 했는데 새로 설치한 가격으로는 못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뭐 감가상각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잔가율이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3회 시험인가 출제가 됐었는데 업무방법서가 바뀌면서 또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에 설명을 드립니다. 잔가율이라고 하면 유형 고정 자산의 수명이 끝날 때 남아있는 가액을 제조달 원가로 나눈 비율. 뭐 좀 말이 어려운데요. 유형 고정 자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동차,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이게 이제 유형 고정 자산입니다. 이게 시설물마다 정해진 그 내용연수라고 하는데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법상에 보통은 그 세법상에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손해보험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쓰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건물은 뭐 40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있고 수명이 끝났을 때 이 중고 가격이 얼마일 거냐도 미리 정해놓습니다. 통상 20%입니다. 뭐 해가림 시설 목재 5년 뭐 철제 뭐 10몇 년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수명 끝났을 때 이것은 남아있는 가격은 20%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는 가격에 20%만 남아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잔가율이 되겠습니다. 수명이 끝날 때 남아있는 가액을 재조달가액으로 나눈 것이 잔가율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년 감가율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경년, 해가 가는 게 경년이죠. 한 해가 갈 때 이 가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 경년 감가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잔가율 20%만 남는데 10년이 흘러가면 20%가 남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동차의 경우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줄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네, 10년 흐르면 20%가 남아있으니까 80%가 10년 동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80% 나누기 10년 하면 1년에 8%씩 준다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즉, 1- 잔가율을 내용연수로 나눈 것이 경년 감가율이 되겠습니다. 예시, 지금 잔가율이 20%고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그럼 경년 감가율 한 해에 몇 퍼센트씩 가치가 줄어드느냐? 1-20 줄어드는 게 80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5년 동안 줄어드니까 한 해에 16%씩 줄어들겠습니다. 업무방법서에 보면 이 경년 감가율 표가 막 나와 있고 한데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잔가율을 알고 내용연수를 알면 경년 감가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하거나 경년 감가율을 바로 외우거나 2019년 시험에 인삼 해가림 시설에 이 경년 감가율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손해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하거나 수리 복구를 한 경우에는 제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해서 시가로 보상을 해준다. 자, 여기 그 경년 감가율과 내용연수가 나왔습니다. 구조체의 경우에 단독하우스는 내용연수 1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는 15년. 연동하우스는 구조가 좀 더 그 튼튼합니다. 그래서 15년으로 보니까 이 경년 감가율을 굳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20% 잔가율이니까 나머지 80%를 10년간에 감가를 하게 되면 10년으로 나누면 8%가 되고 15년으로 나누면 5.3%가 되겠죠. 자, 피복제의 경우에는 40% 고정 감가입니다. 이것은 설치를 하고 나면 바로 가치는 40%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1년, 2년 흘러가도 그냥 40% 이렇게 하는 게 고정 감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성 PO라고 해서 이건 좀 더 오래가는 그런 필름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선업에 오래 그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봐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잔가율 20%를 보면 80%를 5년 동안 줄어드는 거니까 16%가 되겠습니다. 1년에 줄어드는 비율이 경년 감가율 이것이 16%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가림 시설에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고,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고 그랬죠. 자, 포도는 10월 12일에 종류를 하고 대추는 10월 31일, 참다래는 이듬해 6월 30일입니다. 아, 이 참다래가 조금 특이한데요. 그 봄에 가입을 하면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걸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사실은 그 전년도 11월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 종료가 10월 10일이면 이게 이듬해 10월 10일이 됩니다. 약관에서도 보통 이런 경우에 이듬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관에서 이듬해라는 걸 빼고 업무방법서에 2019년도에는 이듬해란 말을 넣었다가 또 올해는 약관과 일치시킨다고 이듬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10월 10일이 언제냐, 가입을 11월에 하는데 가입하는 해 10월 11일이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에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넣기입니다. 대추는 19,000원이었죠. 그 제조달가액이 제곱미터당 19,000원이고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액이 10%에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되는데 미니멈 30만 원, 맥시멈 100만 원. 피복제의 경우에는 피복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가입 단위는 200제곱미터, 미니멈 200제곱미터는 돼야 가입을 받아줍니다. 200제곱미터도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폭 6m짜리라면 30m 거리의 그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가운데 그 비가림 폭하고 이 동고는 어떤 하우스의 높이를 동고라고 합니다. 1동, 2동 할 때 그 동자 한자로 쓰는데요. 동고, 그 하우스의 높이입니다. 어떤 구조물의 높이를 동고라고 하는데 폭은 2.4m를 기준으로 하고 높이는 3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15%, 5%로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4회 기출문제인데 최대 최소값,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 80%에서 130% 사이에서 가입을 하니까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80%로 가입을 하니까 2,500제곱미터, 19,000원. 자, 이 두 가지를 아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대값은 2,500제곱미터에 19,000원에서 130%까지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곱하면 6,100만 원이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험 가입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미만은 절사를 하게 됩니다. 자, 계약자 부담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순보험률 5% 주어졌고 정부 보조금 50%, 지자체 30% 보조를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료가 없고 뭐 방제시설 할인율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곱해도 되겠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3,800이 최소값이었으니까 3,800 곱하기 이 보험료율 5%, 그다음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순보험료가 되는데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인데 여기서 정부가 50%를 깎아주고 지자체에서 30% 깎아주니까 1-50-30 하니까 그러면 보험료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비가림 시설이 3천만 원 가입을 했는데 4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피복제만 했는데 500만 원의 가입을 했는데 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급보험금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자기 부담금을 계산하면 손해액의 10%니까 손해액 4천만 원의 10%니까 400만 원이 일단 손해액의 10%입니다. 그런데 이걸 30만 원, 100만 원으로 제한하니까 결국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4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3,900만 원인데 이걸 다 주느냐? 아니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주게 되죠. 3천만 원과 3,900의 작은 거 해서 3천만 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복제 단독사고의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복제 단독사고는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 30만 원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0만 원에 10%니까 50만 원인데 50만 원 다시 부담 안 해도 되죠. 30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액에서 30만 원 빼고 470만 원이니까 이건 보험 가입 금액 이내네요. 그러니까 470만 원이 최종 지급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그 비용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물 손해액은 재조달가액의 감가상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에 재조달가액 만 원씩 해가지고 그 시설물 경과인수 2년에 경년 감가율 16%를 적용을 해서 68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수리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부담금은 10%니까 68만 원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습니다. 이 목적물이 손해를 봤을 때 지급하는 이제 목적물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있고 그 이외에도 다섯 가지의 비용 손해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루긴 할 텐데요. 그 가운데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다 치우는데 얼마가 들었던지 그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손해액의 10%만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손해액이 10%인 지금 40만 원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손해액의 10%인 446만 4천 원 네. 10%로 제한을 하니까 그 40만 원, 작은 금액인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한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한도는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 위에서 구한 그 합계가 보험 가입 금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면 680만 원에 68만 원 더하기 40만 원이 650만 원이니까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이내니까 한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더해서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 금액은
이거 범위 내야 됩니다. 위에서 하는 대로. 그리고 손해 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든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존물 가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고철로 팔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빼고서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데 이게 업무 방법상과 약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업무 방법서에는 약관에 있는 내용을 다 씻지 않고 그냥 이런 그 한도 같은 이런 부분들을 누락을 해서 실려 있습니다. 뭐 요약해서 씻느라고 그랬는지. 그런데 약관에는 일반적인 재물 손해보험 약관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 풀이를 하게 되면 손해 방지 비용을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약관에. 근데 업무 방법상의 손해 방지 비용은 손해액이 10%로서 그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답안을 쓸 때 이것은 약관 기준으로 풀었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라고 손해사정 시험 같은 데서 그렇게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존물 고철값이 나왔다 그럴 때 이것을 언제 빼주느냐, 다 계산한 다음에 이것만 빼고 지급하느냐, 아니면 손해 계산할 때 이거는 손해액에서 팔아서 남은 거니까 손해 계산할 때 빼주느냐, 이거를 가지고 업계에서도, 손해사정 업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는 계산했다는 걸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런 것들도 답안에 밝혀라,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우스 예시 문제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원예시설의 주요 인수 제한 사항을 보면 단독하우스, 연동하우스 최소 가입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은 가입면적 제한이 없고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재배를 시설 면적의 50%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고정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뭐 말이 그렇게 고정식이니까 그렇겠죠. 자, 200제곱미터로 갖고 유리온실은 가입면적 제한이 없다. 유리온실은 가입면적 제한이 없지만 이건 30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1년 이상이어야 되겠죠. 인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물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 50% 미만인 경우는 인수 제한되죠. 그 다음에 고정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 1년 미만이다. 1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버섯 재배사입니다. 태풍으로 모두 파손됐으며 즉시 복구했다. 복구했을 때는 제조 단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뭐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 버섯재배사 같습니다. 제조 단가 1,000만 원이라고 지금 주어졌으니까 1,000만 원에 1,000만 원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고 다만 자기 부담금만 새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최소 30만 원, 100만 원 한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비율을 곱하게 되겠죠. 여기 보상비율은 90%라고 계약자가 선택한 거니까 그대로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복구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액은 감가상각한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달가 1,000만 원에 지금 보험 가입 당시에 시가가 800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그대로 800만 원이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률이나 뭐 경년감가율 이런 것들을 주었으면 구해야 됩니다. 역으로.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10%니까 80만 원이 되겠고 역시 가입 한도 냅니다.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가입금액 한도인지를 체크를 하고 여기에 보상비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보상비율 90%를 곱해서 648만 원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인데요. 가입금액 2천만 원, 보상비율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돼서 복구했다. 아, 그러면 제조달가에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제조달 비용은 1,950만 원이고 잔존물 제거 비용 200만 원, 방지 비용 30만 원.
그 비용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액은 제조 단가 그대로고요. 복구했다고 했으니까. 자기 부담금은 10%이니까 195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 자, 목적물 보험금은 역시 이 산식에 넣어서 보상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 80% 곱하면 1480만 원이 목적물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이 10%로서 보상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0만 원의 10%에 195만 원인데 지금 잔존물 제거 비용이 실제 2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195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상 비율 80%를 곱해서 잔존물 제거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게 잔존물 제거 비용이고 보험금 지급 한도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목적물 보험금을 합하고 이게 보험금 가입금액 한도 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2천만 원보단 작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지급 보험금은 목적물 보험금,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까지 다 더해서 구하는데 이때 보상 비율을 위에서는 이제 보상 비율을 곱해서 구했죠. 그때 손해 방지 비용에도 보상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도 역시 업무 방법서와 약관이 그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업무 방법서에서는 이 보상 비율을 적용을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밑에 제가 따로 한번 구해봤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약관 기준으로 구했다, 업무 방법서 기준으로 구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시설 가운데 비가림 시설, 그다음 원예 버섯 재배 시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해가림과 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산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